저는 이 기타리스트 참 좋아했습니다. 다임백달을 시그니처입니다. 말이 필요 없다 이거군요. 네, 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가장 확장된 기타리스트 아니었나요? 그렇죠. 네. 정말 그 인생이 불과도 같았죠. 진짜. 네. 정말 그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가오가 육체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지평이 그 인간의 캐릭터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데 그렇죠. 정말 그 어떤 멋이라는 것이 그 육체를 지배했던 가장 대표적인 기타리스트가 그렇죠. 다임백대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그 어린 시절에 다임백대럴을 보면은 왠지 저 사람은 총 맞아도 안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총 맞고 죽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 비극이 오히려 뭐 하여튼 정말 충격적인 비극으로 뭐 불세출의 영웅을 잃었습니다만 네. 네, 판테라와 데미지 플랜의 기타리스트로 어떤 한 시대를 풍미하고 진짜 놀라운 자기 자신만의 기타리스트로서뿐만이 아니고 세계관과 아, 캐릭터의 어떤 멋있어. 그 딱 영역을 구축한 진짜 대단한 네.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에릭 크랩튼이 네. 어떻게 했다는 설도 있고요. 네, 다 에릭 크랩튼이겠죠. 뭐. 생각해보면은 이 다임백대럴이 하는 모든 게 다 약간 비호감이거든요. 머리도 뭐, 막 이런 거 뭐, 무서워요. 막 바지도 막 다 이게 걸러짝 같은 거 있고 맨날 예. 뭐 기타도 뾰족뾰족한 거 막 천인장 같아 막 근처에 다가갈 수가 없어 막. 생각해보면 그러게 교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어떤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따져놓고 보면 비호감인데 네.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리고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그렇게만 함으로써 그냥 그게 하나의 영역이 뭐, 돼서 네. 리스펙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불가 비디오라고 해서 그 투어하면서 장난치고 노는 비디오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막 뭐 자는데 막 폭죽 터뜨리고 막 아, 악동이야. 네. 막 무슨 거지랑 잼하고 아닌 밤중에 홍길게 이거 아, 기타 요만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앰프 가지고 막 거지랑 잼하고 막 그런 거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냥 뭔가 정말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같은 그렇죠. 느낌이 좀 있군요. 네, 그래서 일단 레이저라는 그 게임 네 레이저가 기본적으로 모델명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레이저라는 게 그 다임백대럴의 별명이었죠. 아 맞다 면도칼 기타지. 예, 면도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게 워낙 기타 연주 스타일도 좀 그렇고 사람의 면도칼. 캐릭터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별명 자체가 레이저였고요. 그래서 스래시 메탈을 바탕으로 리듬감을 강조한 그루브 메탈이라는 장르를 어떻게 보면 창시하고 발전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정말 왕성한 활동을 했었고요. 2004년도에 미국에서 열린 데미지 플랜의 공연 도중에 한 관객이 쏜 총에 맞고 사망을 했습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고 때문에 그때 당시에 2004년도에 그 사고 이후에 한 1년 동안 다임백대럴에 대한 그 뭐 기사와 관련된 그렇죠. 뭐 이런 것들로 거의 모든 기타 관련된 그 잡지들이 도배가 됐었어요. 거의 뭐 표지 모델로도 이제 1년 내내 다임백대럴만 봤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뭐 헤비메탈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었죠. 어떻게 보면은 메탈리카가 좀 더 그런 스래시 메탈에 좀 더 유려하고 팝적인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았다라면 판테라는 그거의 대척점에 서 있는 예. 니네가 가요적인 요소 다 해. 우리 그거 빼고 다 할게. 맞아. 이런 느낌으로 예. 그 시대를 양분했었던 예.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정말 무시무시한 네. 기타리스트고요. 그리고 딘에서 유일하게 복수의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 예. 몇, 네. 이거 라인들이 말고도, 많아요. 예. 이게 다임백 시그니처 시리즈는 레이저백 시리즈가 있고요. 레이저백 예. 시리즈가 그 이제 미늘이 엄청나게 예. 많은 그 뾰족뾰족한 거 그 앞으로 할 건데요. 그리고 오늘 할 것처럼 이 ML 시그니처가 있고요. 레이저 볼트가 있고 레벨이 있고 스텔스가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네, 모델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거랑 이거밖에 없는 국내에서는 이제 ML이랑 레이저백이 가장 유명하고 인지도가 높고요. 그리고 좀 이게 지난 시간에 다른 딘 기타들과는 좀 차별화가 되게 아무래도 스래시 메탈 전용이다 보니까 좀 더 메탈릭하고 좀 더 퍼지틱하게 사운드가 예. 부스러지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뭐 속주를 하기에도 굉장히 편안한 그런 스타일의 스케일과 그런 넥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플로이드 로즈를 통해서 다양한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영 씨, 네. 교영 씨는 그래서 실제로 다임백대럴 시그니처 모델을 써보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아,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의외네요. 네. 네.
용이었죠. 너무 괜찮은 모델은 너무 비싸고 또 한번 사러 모델. 가봤는데 이게 이걸 매면은 기타 좀 커버해야 되거든요. 저한테는 기타가 안 커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좀 멋이 없겠구나. 네, 멋이 없어요. 밸런스가 안 맞는 거. 다임백 대러리 덩치가 큰 거 같은데 안 커요, 안 커. 되게 조그마거든요. 네. 이미지가 커요. 이미지가 네. 크고 네. 막 머리도 풍성하고 이래. 네, 실제로 큰 건 제과일드고. 네. 그래서 제과일드랑 캐리킹이랑 다임백 대러리 이렇게 셋이 찍은 거 보면은 다임백 대러리랑 캐리킹이 머리가 하나씩 없어요. 그렇군요. 네. 이미지로만 보면 다임백 대러리 약간 원피스의 흰 수염 같은 느낌인데. 네, 근데 아니죠. 하지만 크지 않은. 다임백 대러리 형님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너 거들라면 너무 너무 오래 거둬야 돼요? 에, 에, 아니 이게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온 늘어날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교형 씨의 대러리 형님을 볼 수가 없고 우리 여름에 했던 리뷰들을 찾아보시면 이 왼쪽 팔에 다임백 대러리 항상 보이니까요. 네, 항상 보입니다. 항상. 하지만 결국엔 다임백 대러리 시그니처 하는 날은 안 보여주고 못 늘어난다고. 네, 적당한 영웅 다임백 대러 시그니처 네, 같이 리뷰를 해보고 있습니다. 스페셜 해볼게요. 노브가 제일 웃기죠. 요거를 노브를 보시면 인두로 뽁뽁뽁뽁뽁뽁 그렇습니다. 구멍을 내가지고 빨판 같이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문어 빨판처럼 만들어. 정말 독특하게. 네. 아주 이제 머리는 좋아요. 이게 네. 되게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착용감이. 야, 이거 참 아주 천박한 말로 인두빵을 인두빵을 거기다 여기 해갖고 균일하게 잘 둘렀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것만 한 명이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인두빵을 해도 이렇게 잘해야지 가다가 마지막에 공간이 약간 남거나 부족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잘 뚫어야지. 균일하게 뚫어야지. 그렇습니다. 균일한 인두 자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 세계 100대 한정판 딘 USA 다임 ML 파 비욘드 드리븐 모델이고요. 45번이네, 정가 562만 5천 원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450만 원. 네. 교영 씨가 또 어머님께 용돈을 달라고 500만 원을 달라고 할 바로 그런 450만 용돈을 450만 원 받으려면 네. 집이 얼마나 잘 살아야 돼요? 네. 450만 원 드릴 생각을 해야죠. 엄마한테 안 줘본 것 같은데 450만 원. 메이드 인 USA 모델입니다. 116.5cm 전장이고요. 무게는 3.88kg로 이거는 그래도 조금 무거운 편이에요. 무거운데, 네.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큽니다. 교영 씨가 들기에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37mm 70 두께에 76mm 12플랫 뒷둘레 가지고 있고요. 탑에는 플레임 메이플 탑 올라가 있고 바디는 마호가니입니다. 넥은 마호가니 V 형태의 넥을 가지고 있고요. V 넥이요. 네. 약 많이 V 아니에요. 근데. 네, V로 약간 V, 소프트 V. 네. 그리고 뒤쪽에 헤드머신의 그로버 헤드머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트 앞으로 돌아서 다시 보면요. 너트가 43mm 너트에 그리고 너트 지판은 에보니 지판. 지판 공기는 305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 이누 씨 보시면 에보니가 네. 굉장히 두껍군요. 네. 여기가 여기 약간 다 보여요 다. 다 에보니네요. 얘가 이만큼한 걸 그냥 흑단을, 블록을 채웠어요 그냥. 그러게요. 흑단 블록을 네. 저렇게 두껍게 사용하는 것도 참 보기가 쉽지 네. 않은데 정말 아낌없이 에보니를 갖다가 그냥 정말 척 얹어놨습니다. 척 네. 벽돌처럼 얹어놨어요. 되게 특이한 게 보통 이 하드웨어 색깔 맞추잖아요. 네. 여기는 흰색, 아 여기는 은색, 은색, 검은색, 네. 여기 또 금색. 저 금색은 진짜 생뚱맞네요. 네, 네, 그리고 여기는 또 검은색으로 했고 여기 제브라, 흰색. 흰색. 네, 네. 픽업 링도 맞추잖아요, 보통 원래. 맞아요. 그래, 픽업 링도 안 맞췄네요. 네, 하우징 안 맞추고. 은근히 복잡하네요. 네, 보니까 색상을 막 갖다 썼네요. 그렇습니다. 이 색칠 많이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판 공률 305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25mm 22 전보 프렛이고요. 브릿지에는 세이모아 덩컨의 SH6 그리고 4개는 디마지오의 슈퍼 디스토션 BKCR 해서 세이모아 덩컨과 디마지오의 협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볼륨 원톤의 3웨이 토글 스위치고요. 플로이드 로저 오리지널 탑 마운트 점원 모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노브 세 개도 다 인두 자국이 있는 게 아니고 두 개만 볼륨에만 인두 자국이 있고 톤에는 인두가 없습니다. 저 아래쪽에 네, 골드 금장 플레이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도 하우징 별 뭐 여기 위치별 색상 다 다른 하드웨어를 보실 수가 있는 아주 충격적인 모델입니다. 요거도 다르네요. 여기 검은 여기 크롬 약간 네, 은색.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그냥 디자인이 그렇구나 썬버스트의 일관성이 있구나 해서 보면 대혼란이에요. 네. 네. 정말
카오스적인 어떤 디자인 네. 조합을 어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잘 어울리는 네. 이게 다임백대로가 닮아 있죠. 하나 하나는 뭔가 다 비호감인 것 같은데 네. 합쳐서 멀리서 모아보면은 멋있는 네. 그런 느낌. 하나 하나의 혼란들이 만들어낸 USA 다임 ML 파비언드 드리븐 모델 쭉 스펙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하겠습니다. 우리 교영 씨가 저 플로이드 로즈 시스템하고 안 친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팬더 클린턴이고요. 협연 이거 소리 좋아요. 마샬 거의 산뜻하네. 이건 좀 두껍고 협연하면 잘 어울리고 펜더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예쁜 소리. 그냥 파테나 나오는데요? 파테나 그럼요. 오 좋은데요? 우와. 생각보다 사운드 굉장히 디테일하죠? 안 그렇게 생겼는데. 네, 안 그렇게 생겼는데. 막 되게 여성스러워요. 네. 그런 느낌이. 그래서 알갱이가 가늘졌죠. 네. 마샤 다이다이가 좋아요. 교영 씨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저기 이렇게 사운드 샘플 보여줄 때 기타 신나, 진짜 네. 길게 친 거. 네, 신나게도 네, 치시네요. 정말 더 치고 싶은데 내가, 네. 약간 눈치가 보였어요. 이쪽에서 그만해. 집에 가기 그만해. 네, 네 정말 교영 씨가 아주 좋아하는 사운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 지금까지 쳤던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다임백 대럴 모델만이 갖는 좀 차별점이 있다면 어떻게? 연주자로서 어떤 느낌을 얘기해 줄 수가 있을까요? 아까 그것들이랑요? 네네네. 아 근데 약간 일맥상통하는 게 더 많아요. 확실히. 딘이다. 아 딘이다. 딘의 확실히 오늘 좀 많이 잡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다른 것과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잡아주자면? 아 일단은 이게 트레몰로라서 그게 좀 많이 달라요. 그 느낌이 잡았을 때는 확실히 달라요. 아, 그렇죠. 좀. 뭔가 좀 공명도 더 있고 예, 맹갈맹갈하죠, 좀. 예. 사운드적인 느낌에서는 뭐 크게 차이 나는 거 못 느끼죠. 아, 그러니까 약간 공명 같은 게 더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네. 좀 우는 이렇게 쳤을 때 울리죠, 좀. 아르르 아르르 하는 소리가 있죠. 예, 예. 이런 감에 약간 이렇게 울리는 리버브 감이 좀 있네. 예. 근데 아까 저 기타들에서는 그런 드라이하잖아요. 아까 그거 이런 거 해도
저거는 되게 건조했는데 약간 맞아요. 여기는 뭔가 약간 아까... 걸린 것 같은 공간감이 네. 느껴지는 사운드 확실히 있어요. 네,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고요. 여기서 제가 앰프 앞에서 듣기에는 우리 지연한 우리 진 시리즈 중에 이게 제일 곱던데 소리가 맞아요. 고와요. 네, 네. 입자감이 조금 곱고 확실히 좀 그 오버드라이브에다가 퍼즈 살짝 네, 얹은 것 같은 느낌의 그 입자감이 좀 있습니다. 제일 잘고 맞습니다. 네. 좀 아름답고 네. 오히려 좀 이렇게 우리 세션 기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펙팅 많이 한 소리가 그냥 네. 나는 것 같아요. 규영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스럽고 네, 디테일한 사운드가 네. 오히려 네, 나는 그리고 사람 반전이 있어 이 다인백 데럴 이 사람은. 사실 제가 좋아하는 톤은 미들 많고 알갱이 굵고 드라이브 좀 적어갖고 선명하고 이런 게 좋은데 다인백 데럴 완전 반대거든요. 네. 미들 거의 V자에 드라이브 많고 막 쏘고 그렇죠. 네, 잘고 그때 당시 어떤 전형적인 헤비메탈 톤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그게 그런데도, V세트에 그런데도 다인백 데럴을 좋아하시네요. 네. 반대인데 사운드 기조가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별로 저 그런 패션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그러고 살고 있고 근데 네. 네. 어쩌다가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인플루엔자군요. 그렇죠. 어, 선생님에게 팬더가 어떻게 보면 교영 씨한테 다인백 데럴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 저거는 내가 안 따라하고 싶다 그러는데 저를 하고 그게 잘 왔어요 제가. 네, 그렇군요. 난 처음 봤을 때 다인백 데럴 온 줄 알았어. 동네 나쁜 형 같은 느낌이군요. 네. 같이 놀다가 다 배웠어요. 저렇게 네. 살지 말아야지 하다가 그러고 살고 있어요. 네, 교영 씨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다인백 데럴의 시그니처. 이거 어떤 거 들려줄까요? 이거 카우보이 프롬 헬 역시 카우보이야 카우보이 프롬 헬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아주 뭐 이 기타 사운드 진짜 속속들이 신나게 들어봤네요. 근데 카우보이 프롬 헬 이거 되게 오래된 노래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노래를 잘 만들었냐면 요즘 들어도 그 유행감을 못 느끼겠어요. 항상 좋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외워본 적이 없는데 그냥 아 이게 요런 리프가 있고 요런 리프가 있구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레슨 하느라고 이거를 순서를 적었거든요. 한번 적고 나니까 못 치겠어요. 헷갈려서 너무 그냥 계속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 네, 계속 복잡해. 1, 2, 3, 4가 아니고 뭐 1, 2, 1, 3, 1, 4, 뭐 2, 2, 3, 막 그렇군요. 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아 그게 정신없. 예전에는 그냥 많구나. 손이 외웠었는데 머리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못 따라가는 거고. 아, 그 정리하고 나니까 못 따라가겠어. 그렇군요. 여기서 이거였어? 막 이래. 하이웨이 프롬의 지옥 목동이죠. 네, 지옥 목동. 지옥에서 온 목동.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시청자 조평은요 2338화의 아이바네즈 RGAT62 모델이었어요. 여기에 또
그 기타 좋습니다. 네. 기타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아무리 생각해도 난마늘님 쫙 다이어트된 기타네요. 너무 모디를 하면 아이바네즈의 색을 잃어가겠지만 자신의 입맛에 맞춰 조금씩 변화해가면서 자신만의 아이바네즈를 구현할 수 있겠네요. 여차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겠지만 점점점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줄평 백종원 기타 뺄건 빼고 내 입맛에 맞게 재창조 그리고 가격 저렴하고요. 좋네요. 네, 백종원 기타 한번 보내주세요. 아생마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난마늘 네. 아생마. 아생마. 네.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릴게요. 네, 카우보이 프롬 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카우보이 프롬 딘. 네. 딘목동. 네, 딘목동. 생긴 거와 정반대 사운드 기타. 네. 그렇습니다. 딘의 디테일. 딘의 디테일. 그러니까 디테일이 너무. 너무 의외의 포인트에서 네. 디테일 폭발해요. 네. 클린턴 좋고. 네. 클린턴 좋은 게 제일 왕자이라. 그리고 이 3단에서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나올 줄 거기다가 그. 디마지오랑 던컨의 협의원에서 약간 깜짝 놀래고 네. 아 얘네 둘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애들이구나 이런 느낌이 있죠. 서로 막 서로 무너뜨릴 것 같았는데 네. 서로 되게 상생을 하네요. 된장 파스타 같은 그런 아, 예. 네, 아주 맞아요. 잘 어울려요 근데 아 더 주고 싶다. 11점 있었으면 좋겠는데 11점 주세요. 기분이지 뭐. 네, 선생님. 네, 다음 99 그렇습니다. 또 평균 맞춰졌어. 여기 무릎이 안 좋아서. 99 무릎이 안 좋아서. 네, 어쨌든 정말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99. 아 이거 아직 큰 거 큰 기어 타임즈 못해서. 네, 교영 씨가 이렇게 만점을 또. 자기 자신의 영웅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교영 씨와 좀 사심 많았어요. 그렇죠, 사심 좀 있긴 네. 있었죠. 교영 씨와 딩기타의 만남 아주 즐겁게 재밌게 잘 지켜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모델들 모아서 교영 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먼저. 네, 그렇죠. 다시 유튜브 유튜브 네. 이거 하나도 편집 안 해줄 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